저한테 미국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세요. 이래. 그 숨이 차. 이상은구 박사님이십니까? 숨이 차시면 사시는군요.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리셨냐 그랬더니 폐경화증. 폐경화증. 간경화증, 폐경화증, 그 다음에 뇌경색, 뇌경색도 뇌경화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심근경색, 또 심근, 심장근육의 경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간 경화와, 그 다음에, 특히 폐 경화는, 특히 폐 경화는, 이거는 완전히 자가 면역성 질환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폐 경화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병원서는 이제, 그동안에 약물 치료한다고. 약물 치료하면 그런 자가 면역성 질병을 약물로 치료하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네, 면역 억제제로 치료하죠. 네. 왜?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이 T세포가 자기의 폐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T세포를 억제해야지. 네. T세포가 활동할 수 없도록. 그런다고 낫는 건 아니죠. 왜? 그 약만 끊어버리면 또 어떻게? 금방 또 공격해요. 뭐, T세포가 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병이 낫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아, 좋아요. 뉴스타트밖에 없지. 생기를 다시 받아서, 그 T세포 안에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T세포가 더 이상 내 폐를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경색 경우에는 나의 뭐를? 운동신경을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박사님 계신 데를 가면 병원서는 이제 죽는다 그러는데 제가 이런 병을 가지고 박사님 계신 데를 가면 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병은 자가 면역성 병이고, 그리고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으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회복될 수 있고, T세포도 정상세포로 회복될 수 있으니까, 물론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왔어. 자, 이 이야기를 계속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퀘벡주, 저 동쪽입니다. 이제 몬트리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뉴 스타트 강의를 하는데, 어떤 그 루게릭병에 걸린 남자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질문이 있다고.
휠체어를 그 자기가 조정하는 휠체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제 앞까지 왔어. 그러면서 자기도 나을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 뭐 암도 암세포도 유전자가 생기만 받으면 정상으로 회복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듯이 T세포가 생기를 받아서 그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신경은 재생될 수 있다. 망가졌던 신경이 재생되고 신경이 재생되면 근육도 되살아날 수 있고 다시 운동도 할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오늘 제가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이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루살렘에 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뭐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혈기 마른 사람 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가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와서 있다. 자, 거기에 와 있는 환자들은 이제 물이 탁 움직였을 때, 예, 움직였을 때 1착으로 들어가야 돼, 1등으로. 그러면 나, 그 다음에 들어오면 소용없어.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왜 안 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왜 안 해요? 조건적이니까. 간단하잖아. 제일 1등으로 들어와야 낫는 데니까. 그러면 2등, 3등부터는 뭐예요? 안 낫는 거예요. 왜? 1등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모든 것이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또 그걸 믿어. 왜 믿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조건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떠한 병자가 있는데, 38년 동안 아픈 병자가 있었어. 자, 38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60을 살면 뭐예요? 막, 그 사람 많이 살았다. 예, 웬, 환갑을 살았어. 와.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38, 근 40년을 아픈 환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50이라고 칩시다. 그럼 38년을 알았으면 언제부터 병 들었다는 거예요? 12살 때. 그럼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네. 12살 때부터 병이 나가지고 지금 50세가 되었어. 그러면 이 사람, 이 환자의 부모들은 다 뭐예요? 노인이지. 그렇죠? 노인이고 죽었어. 이제 이 세상에 없지. 네. 그래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뭐 12살 때부터 38년을 이렇게 앓고 있으니까 병을 얻어서 친구도 없을 거고, 그렇죠? 친척 뭐 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 이제 물이 촥 움직이면 이제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와서 또 자식이 있으면 뭐요? 자식들이 이 엄마 아빠가 아픈 병든 엄마 아빠를 또 확 데리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막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자 여러분 이 말은. 누구도 병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잡신들도, 잡신들도. 잡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병 낫게 할까? 잡신들이 생기를 안 먹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기가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야. 왜? 마음 속에 뭐요? 그 한이 맺혀 있, 그래서 한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자나 깨나 생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 깨나 그러면 한 맺혀 내가 두고 보자. 복수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한이 맺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 복수 못하고 죽으면 뭐라 그래요? 그 중전마마가 복수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그 세자하고 뭐 다 이제 임종한다고 그 둘러앉아 있는데 중전마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원수를 갚지,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는구나.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꼭 이 애미의 원수를 갚아 가고 있다. 그래서 원한에 맺혔어. 기가 막혀서 끝까지 생기를 받지 않고 죽어. 그러면 누가 성공한 거예요? 사단이 성공한 거지. 그런데 조건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래. 이거 참 비참한 거예요, 지금. 비참하게 속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저 미선이가 무슨 죄가 많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암을 걸리게 해서 벌을 주실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그렇죠? 아마 이제 그래서 이 사람도 38년 동안 아픈 사람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암이 38년을 갈 리가 없고, 그렇죠. 자가 면역 끝에, 자가 면역은, 평생 가잖아요. 평생을 질질 끌고 간다고. 자, 그러면, 그 중전마마도 결국, 사단의 귀, 하나님의 귀는 진선미의 귀, 무조건적 사랑의 귀, 사단의 귀는 뭐예요? 복수심의 귀, 증오심의 귀. 이거를 사단이 집어넣어서 생기를 꽉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면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단이 병을 일으켜서, 왜, 어떻게? 귀가 막히게 했어. 그럼 사단이 병 낫게 하는 방법은 귀를 더 이상 뭐예요? 안 막히게 하면 됩니다. 비켜주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 자, 교회뿐만 아니라 자, 무당들이 구슬을 해. 그래서 구슬, 돈을 많이 내고 구슬하면 사단이 병을 걸리게 해놓고 귀를 막아가지고 증오심에 분노에 그 복수심에 꽉 귀를 꽉 막아놓고 그래서 사단은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분한 마음을 집어넣죠. 매일 분하지 더 분해야 돼. 더 분해야 돼. 매일 그 죽어버릴까 너무 힘들어. 맨날 사단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맨날 하나님이 생기를 주려고 해도 그걸 사단이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사단이 막을 수 있어요? 내가 환자인 내가 뭐예요? 부정적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어떻게 맨날 받아들이니까, 맨날 선택하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을 막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슬하면 병이 나버려. 병 낫는 거는 무조건 뭐 때문에 나아요? 생기 때문에 낫습니다.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생기가 못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고 탁 있다가, 어떻게 생겨 들어올 수 있어? 구슬을 하다 하고 막 이러면은, 이 사단이 그 환자에게 더 이상 그 복수심이 뭐예요? 심을 다시 복수하고야 말지.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더 이상 뭐요? 안 넣어주면 잠 잘 잘 거예요? 안 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비켜줘, 일부러. 왜 비켜줘요? 구슬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누구를 믿게 돼요? 무당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 사회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좀 좋아진다. 그리고 이 환자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들 속상하지 않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TV 강의를 보고, 나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단이 분한 생각, 미운 생각,
억울한 생각,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들춰내서. 그래서 여자들은 소설가들이라 그러잖아. 여자들은 다 소설 쓴다 그러더라고. 소설을 쓰면 몇 권이라도 나온다고. 그렇죠? 왜? 그 옛날에 억울했던 거, 한맺혔던 거, 섭섭했던 거를 다 상세히 기록해. 기억을 하고. 그거를 책으로 못 쓰는 게 억울해, 지금. 그 정도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뉴스샷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철저히 그런 부정적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려고 할 때 뭐예요? No! 안 받아. 그거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뉴스샷 안 해도 낫잖아. 그렇죠? 굿하면 낫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근데, 어떤 유명 목사가 있대. 이 목사님한테, 뭐요? 안수만 탁 받은 병이 났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찾아가. 그 목사님이 환자가 너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교회 직원들한테, 목사가 욕심이 조금 나가지고, 안수를 해서 병이 나면, 헌금을 좀 하셔야 된다고, 이제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헌금을 하겠다고. 그 조건부로 어떻게? 안수를 탁 하면, 꼭 무당의 효과가 난다, 이 말이에요. 악령들이 어떻게? 일시적인, 뭐예요? 후퇴를 해줘. 그거를 무슨 후퇴라 그래? 작전상 후퇴. 무슨 작전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조건적으로, 즉,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탁 입력시키게.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힘들지. 그래가지고, 헌금을 약속을 하고 하니까 병이 났더라,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도 속아요. 사단한테. 와, 나는 뭐요? 치유 능력이 대단하.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서 합니다. 아, 그런 사람의 조건적으로 헌금을 약속을 받고, 안수를 해서 병이 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병난 사람은 뭐요? 와, 하나님도 완전히 이건 뭐요? 사회하고 똑같아. 이렇게 밀어주면, under the table, 그러잖아요. 하면 병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영적 세계가 아주 엉망이 됐어. 뭐, 주여! 해서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깊은 어떤 묵상, 성경 한마디를 두고도, 한절을 두고도, 그 속에서
정말 진실을 찾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물을 흔드는 것도 누가 흔들 수 있어요? 천사가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천사가 물을 흔들 수 있는 이유.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잖아.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물 흔드는 거예요. 중력을 흔들면 돼. 그럼 물이 흔들어.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는 그 중력을 지배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 나도 물에, 물 위로 걷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와, 우와, 안 빠져! 여러분, 안 빠져요. 영적 에너지는 뭣도 지배해요? 뇌파. 뇌파는 전자기력이라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또 물리적 에너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 중력, 원자력. 자,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거를 좀 설명을. 제가 이번 기회는, 277기회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강하게 안 했던 것 같네요. 자, 보면. 원자력. 원자력을 핵력이라고 그럽니다. 핵력. 자, 모든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가운데, 그 가를 뭐가 돌아요? 전자가 돌아요. 이거 다 초등학교 다 배우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자가 돌아. 너무 빨리 도니까 지금 안 보여. 그리고 희미하게. 좀 비행기 프로펠러가 확 돌면 빨리 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자가 확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도 있잖대. 그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가 튕겨 나가질 않아. 그렇죠. 여러분, 자, 이거, 포환 던지기 있죠. 투포환. 이 쇠줄에 묶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탁! 놔버리면 어떻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탁! 날아가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자는, 아, 뭐 저렇게 빨리 돌리는데도, 날아가지가 않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자가, 궤도를 뛰어넘어서, 여기 있는 궤도에서 이 궤도로 옮겼다가, 또 도로 뭐예요? 도로 또 이 궤도로 돌아와. 그래서 이 원자핵이 전자를 다 붙들고 있으니까 모든 물체가 어떻게 또 물체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자가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힘. 그걸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더 놀라운 거예요. 원자 핵을 보면,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근데 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 양전기. 야, 그 다음에 이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양성자들은 양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자가 전기를 띠고 있으면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아, 밀어내요. 그런데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밀어내는 힘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 거의 붙어 있어, 이 세상에. 사실은 여러분이, 아,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사실은 깜짝 놀라야 돼요. 근데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고, 또,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무도 안 놀래고 가르쳐. 왜 놀래야 되냐면, 이렇게 양전기를 띈 양성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게 밀어내는 힘은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뭐예요? 이 밀어내는 힘은 굉장해. 더 가까이지면 뭐예요? 야! 이런 힘. 그걸 뭐라 그래요? 팍! 밀어내버리는 거. 폭발. 원자 핵이 왜 폭발이 안 되나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야. 그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놀래. 과학자들은 놀랬습니다. 이렇게 원자 핵이 저렇게 구성이 돼서 폭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않고 있다는 사실을 놀랐습니다. 이거 왜 폭발을 안 할까? 폭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폭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에너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힘이 어디서 와야 돼요? 외부에서. 우리 모든 사람도 다 결국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 책상도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집도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폭발을 안 하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요. 질서도가 높다. 또는 무질서도 는 낮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폭발을 안 하고 있을까? 그래서 왜 폭발을 안 하고 있을까? 왜 여러분이 폭발을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사실상은 이 우주에 이런 원자로 구성된 물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원자가 있고 물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폭발을 하지 않을까?
소화를 막는, 방지하는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즉 원자라는 입자,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없었는데 생겨난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거야. 그 힘은, 그러니까 그 폭발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힘,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입자들을 이제 모으는 힘, 그래서 원자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거를 창조력이라 그래. 그 창조력은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그래서 그 힘을, 자,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발견했게 안 했게? 했어요. 있어, 그런 힘이. 안 보이잖아. 뭐를 보면 그런 힘이 있어? 지금 이거를 보면, 원자 핵을 보면 그런 힘이 있어. 그래서, 이야,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 핵이 이렇게 구성돼서 폭발하지 않고 있는구나. 그러면 그 힘을 한번 찾아보자. 그 힘이 존재한다. 그런 힘이 존재한다. 는 것은 수리 물리학적으로 밝혀버렸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놀랐다는 것도 참, 응?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물리학적으로, 수리 물리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것도 다 놀라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놀라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은, 예? 지금, 이 미향 씨가 존재를 해. 이건 본래 없던 거야, 그렇죠? 원자를 끌어모으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미향 씨 안경도 폭발 안 하고, 모자도 폭발 안 하고, 머리카락도 폭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 이런 거는 미신이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힘 때문이야. 왜 존재하게 했어요?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대상이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폭발하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모든 에너지 힘은 출처가 있어야 돼. 출처가 어디냐? 그런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출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온 에너지인지, 우린 모르겠다. 모를 수밖에. 그 에너지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은 알아야지. 그 출처는 하나님이고, 그 힘의 본질은 뭐예요? 생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래, 같은 양성자끼리 모여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생기가 여러분 정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원자 핵 한 개에도 작용하고 있으신 분이니까 유전자 중 작동시키고 또 망가지면 다시 복구시키고 하는 것은 식은 주먹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늘 기분 좋아요. 우리 준호 씨가 드디어 회심의 미소를 띄었어. 저 화학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분야에 들어오니까 이제 좀. 할 말 없지, 뭐.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건 나는 있다고 믿어.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쫙 들여다 보면 하나님 보이잖아. 하나님 없다 그러면 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조차도 뭐예요? 바보 같은.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줄 거고 믿는다 하면 뭐예요? 죽일 거야. 그러면.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알면 말할 수 없지. 그럼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속이는 거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뭐요? 하나님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막 존재한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이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처럼 확실한 것이 없어.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면, 사단도 뭐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사단도 물 흔들리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사단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 위로 걸어요? 작두를 걷는다고. 그게 물 위로 걷는 거 똑같아요. 왜? 작두를 시퍼렇게 걸어. 시퍼렇게 걸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종이를 쫙 갖다 놓으면 뭐예요? 종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가위로 비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무당도 섣불리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발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시여 하고 기도하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근데 이제 중심 잡는 게 그렇죠 중력이 있어야 중심이 잡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심 잡는 게 그러니까 주위에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보고 와 용하네. 그래서 다 그 영적 에너지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았다 뭐 이게 내가 한게 아니고 다 누가 들어와서 내 생활을 그렇게 망가뜨려. 잡신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물, 야, 물 흔드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길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도 병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단이 사실 병 고치는 직접적인 일은 사단이 할 수가 없지. 사단은 뭐만 해주면 돼? 이 사람을 자기의 손아귀로서부터 잠깐 작전상 뭐예요? 후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생기를 보내서 병 고쳐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자, 됐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믿어. 이렇게 설명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와, 믿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설명이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 부분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뭘 몰라서,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래서 요즘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믿을 수 없는 현상은 별로 없어. 예. 이거는 놀라워요. 여러분, 그, 양자역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 이제 이상한 거 뭐, 이거는 못 믿겠어. 이런 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자, 예수께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병자는 혼자 자력으로는 그 물이 흔들려도 일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보면, 조금 이따 보면, 이 환자가 그러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거기서 기다리는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계속 기다려. 자기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웃어. 저 자식은 뭐가 모자라는 것 같아. 아무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도 뭐 하려고 저렇게 죽치고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보니까? 왜 기다려요? 물에 넣어줄 사람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물에 넣어줄 다른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혹시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뭐예요? 물에 넣어 주실 수 있다. 그 이 사람은 인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
근데 뭐, 이 사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뭐, 38년도 아프다가 볼 일 다 봤는데, 무슨 뭐, 뭐, 헌금도 못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은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기는 교회 하나도 보탬이 될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려볼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세상에.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환자가 정말 고맙고 안 고마울까?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무조건 자기 같은 아무런 쓸모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쓸모없어. 38년을 그냥 환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병이 드는데 38년을 안 죽고 살아있냐 이거지. 그렇죠? 그것도 특별하잖아요. 왜 안 죽고 아직도 38년이나 아픈데 살아있을까? 희망.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일 거야.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 그래도 희망 있어 없어? 희망 있어. 그 희망이 유전자를 끄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생기가 나오죠. 참, 이게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이 38년 된 환자에게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포기하도록.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마, 니 같은 놈을 왜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겠냐? 니가 한 일이 뭐냐? 니가 하나님께 해드린 건 뭐야? 하나님께 영광 드린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은 너 같은 놈, 그들도 뭐요? 안 봐.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잡념이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이 넣어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거 하나도 없고 영광 돌린 거 하나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하잘것없는 인간도 사랑하신다. 그거는 내가 믿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만이 뭐요? 그 진리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영광 돌린다는 것을 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요즘 병드는 목사님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뭘까? 내가 아프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래. 무슨 큰 영광을 돌렸다고?
그런데 내가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이 뭐예요? 영광 돌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해 하나님. 마침내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생기로 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내가 병 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돼야, 마음의 짐을 어떻게, 그래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소리를 많이 해. 제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예. 우리는 무엇을 멋있게 해가지고 영광 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다 못 끝내겠네. 그렇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죠. 참, 이 38년간 이렇게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누워있는 이 환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민폐만 끼치는 그런 한 불쌍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도 전혀 도움이 된 일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려고 해봐야 도움이 될 수도 없는 그런 당신의 불쌍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는 하나님만이,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물 속으로 넣어주실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오늘날에도 이 환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환자가 가졌던 이 마음을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않도록 계속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